안녕하세요. 명원다육입니다. 요 아이들을 오늘 몇개문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요 아이들, 요런 아이들이 여름에 대체적으로 약한 편에 속합니다. 무릎병이나 깍지벌레 같은 것들을 잘 끼는 아이들을 몇 가지만 일단은 제가 한번 동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먼저 이 아이는 홍코도죠. 홍코도가 이 자세히 보시면 새카맣게 됐죠. 약간 검은 금게 됐는데, 요 아이들은 왜 금게 됐냐면은 요 자세히 보시면 깍지벌레가 지금 끼어 있습니다. 이 깍지벌레가 있는 아이들은 입장이 좀 새카맣게 됩니다. 요 깍지벌레를 제거를 해주는 방법은 부족한 막대기나 고정이를 갖고 깍지벌레를 걷어낸 다음에 살충제를 한 3회에 걸쳐 쳐줘야 될것 같습니다. 보통 한 4, 5일 간격으로 줘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름 때는 이 아이는 물은 가능하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아우이란 아이인데요. 지금은 괜찮은데, 요 옆에 있는 아이를 보면은 물렀어요. 요 아이가 외부에서 비를 약간 맞췄는데, 이렇게 뿌리가 아마 무릎병이 와서 물은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전혀 살릴 길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아이보리도 약한 다육이에 속하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괜찮습니다. 이런 아이들도 물을 가능하면 여름에 적게 주시고 안 그러면 키워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소인제 복릉금인데요.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잘 키웠습니다. 이쁘죠? 이 아이가 참 이쁩니다. 이런 아이들도 몸값이 좀 나가죠. 요 아이들도 여름에 참 약한 아이입니다. 요 아이는 겨울에 크는 아이입니다. 햇빛에, 강한 햇빛을 받으면은, 그런 아이들은 입장이 떨어지고, 물러집니다. 가능하면 방 그늘에서 키우도록 바라고요. 그리고 요 아이, 방울복랑금, 여러분 아시죠? 방울복랑금도 여름에 굉장히 약합니다. 이 아이들은 물은 한 6월 한 20일부터 8월 말까지는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녹는 경우는 여름에 많이 녹습니다. 상당히 이쁘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이인데요.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녹으니까 좀 구매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데요. 이런 아이들도 방근에서 키우면 좋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탄타루이스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멀쩡하게 보이죠? 요 아이가 무릎병이 왔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은 무릎병이 와가지고 물렀죠? 이렇게 보시면 새카맣습니다. 그리고 줄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무릎병이 와가지고 이 줄기를 분리해야 됩니다. 분리할 때는 이 아이들을 완전 뽑아서 무릎병이 있는 부분까지 떼어내서 말린 후에 다시 심으면 얘네들은 다시 살아납니다. 그리고 나울은 나울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건 실내에서 저희들 방 그늘에서 키운 아이인데요. 짱짱하게 물은 빠졌지만은 상당히 잘 컸죠. 그리고 이 아이는 실외에서 비를 맞으면서 키워봤어요. 키웠는데 이렇게 볼품이 없죠. 목대가 길고 또 입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. 그리고 입장이 많이 떨어지고, 보통 라울도 방 그늘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